모두들 털하입니다. 아마 팟캐스트의 방과후 고민 활동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뭐 찾아보시라고 말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. 저하고 양세준 작가님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. 아마도 도전 만화에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업로드를 하는 게 조금 더 주목받기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조금 더 독자가 많이 오기 유리한 시간이나 요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게 얼마나 의미 있을 것 같아요? 정말로 그 시간과 그 요일, 물론 난 이해해요. 조금이라도 많은 독자에게 제대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서 조금이라도 내가 만든 만화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 저는 진짜 이해하거든요. 나는 왜냐면 나도 만화 그리는 사람이잖아. 나도 내 작품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나 그 누구보다 이해하거든. 그래서 조금 더 제 3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. 그렇게 해서 100명이 볼 걸 500명이 봤다고 칠게요. 그 만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매력이, 근본적인 재미가, 근본적인 매력 포인트가 그 요일과 시간에 의해 좌우될 정도라면 연재 플랫폼에 연재가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늘 얘기하잖아? 변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만화면 애초에 연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뭐 그린님 말한 것처럼 오전 12시 넘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뭐 그렇게 뭐 올려도 돼. 그리고 다음날 넘어가가지고 신규가 안 떠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있어. 근데 봅시다. 다음날 안 떠서 신규가 없어서 놓쳤는데 그거 올라왔지 하고 다시 찾아가게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무슨 말이냐면 재미가 별로 없어. 근데 그 신규가 떠있는 것 때문에 억지로 보기 싫어 죽겠는데 클릭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냐는 거야. 조금 더 독자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쓸 정도의 스트레스 요소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. 별점 테러 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건데 그 별점 테러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연재가 될 만큼 재밌는 만화가 떨어지진 않아요. 무슨 말이냐? 일단 1번 절대 매운맛 아니에요. 이거 고민하고 질문하는 마음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.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고민도 아니에요. 당연히 작가라면 고민하지. 언제 올리는 게 유리하고 언제 보여주는 게 제일 최적일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. 하지만 그것들을 전부 거쳐온 입장에서 조금 안심을 시켜드릴게요. 조금 더 불리한 시간, 조금 더 불리한 요일에 올려도 큰 문제 없어요. 왜? 그것 때문에 불리할 정도의 만화면 유리한 시간, 유리한 요일에 올렸어도 그렇게 어필 못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외부 요인들, 세세한 변수들 너무 집중하다가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. 내가 지난번 놓쳤네, 신규 안 떠가지고 몰랐네, 아유 나는 정신머리 봐야지, 이렇게 만드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. 원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가 아니라 원고 자체가 갖고 있었던 재미라는 상수예요. 아시겠죠 여러분? 이건 우리 웹툰스쿨에 반복돼서 나온 얘기잖아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런 고민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야. 쓸데 있어. 그 마음은 진심이잖아. 독자들에게 더 잘 다가가고 싶다는 진심. 나는 안심시켜주고 싶은 거예요. 돔킹님께서 어떤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. 작품이 재밌으면 독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. 너무 저 맞는 말이야. 가만두지 않아요.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는데 재밌는 걸 만든 작가를 가만두겠어? 돈줄을 내주려고 달려오지? 아, 돈줄 나고 싶다.